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엄마는 사주가 좀 고독하다, 외롭다 사주예요. 아, 제가요? 네,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누굴 찾아도 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 속에 이렇게 보면은 엄마는 그래도 장사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사주. 뭐 하세요, 요즘에? 직업이? 제가 사실은 미용실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놓을까 싶어서 나갈 수 내놓고 있는지. 뭐 하시려고?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매년, 몸이? 아니요. 가게가 정말 정말 제가 빚을 끌어들여서 자꾸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내놨어요, 가게를. 안 하고 다른 걸, 조그만한 걸 1인 딸하고 같이 하려고 가게를 조금 큰걸 했었어요, 처음에. 빚을 좀 끌어들여 갖고 했는데, 딸하고 같이 해보니 딸도 지 생활이 가다 보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는 그 가게가 너무 크고 힘들어서 사실 내놨어요, 가게를. 내놓고 다시 조그만 거를 의자 한두 개 나눠놓고 해볼까 싶어서. 사실 가게 때문에 그때 우연찮게 고객님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서 내가 우리 신청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외로운 게 맞지. 왜냐면은 내 딸도 어쨌든 간에 필요할 때는 없잖아요. 그치?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엄마 나이를 생각하면 딸이 더 열심히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딸이 몇 살이에요? 제가 결혼을 되게 일찍 해서 애가 정말 커요. 쥐띠예요. 84년생, 39살. 아유, 이 사람은 한 군데 머물러 있기가 힘든 사람.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야 돼요. 직업 자체가. 아, 직업이요? 그 사실 걔도 미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직업을 따로 오픈해놓고 결혼해놔니까 애기 때문에 집 옆에도 오픈해놨고 막. 근데 엄마는 어쩔 수 없어요. 혼자 이거 못하지. 세 명이서 하려고 했던 거를, 만약에 세 명이 해야 되는 거를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버겁죠. 그리고 엄마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용실 이거는 나갈 거예요. 언제쯤 나갈 거야? 엄마 문으로 보면 뭐 2월, 3월 소리 나와요. 그리 멀리까지야. 지금 저는 하루가 급한데. 하루가 급하더라도 좀뭐 쉽게 얘기해서 근데 희한하게 바로 나간다 소리는 안 사실은 이제 막 들어오니까 가게를 다른 데 원장님이 하시다가 소개를 받았다면서 저한테 가게를 한번 보러 온다. 어떤 남자 원장님 전화 사실 좀 전에 받을 때 그분이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당장 뭐 한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있겠죠. 보는 사람들을 오는 거는 오지만 계약을 해서 내가 나가려면 그래도 한두달 정도 더 있으셔야 될것 양력 2, 3월 달. 같아요. 양력으로. 그럼 지금 어차피 계약해도 한달 줘야 되죠.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도 그 사람이 한달 후에 들어온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뭐 계약은 다음 달에 한다고 해도 어차피 두달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저 내일이라도 단장 와서 저 가게를 누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엄마 가게터를 보니까 가게 가서 편하지가 않았어. 편한 터가 아니에요. 그 가게가요? 예. 왜냐면 이게 뭔가 되게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뭐 지저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어수선해 보이는 거니까 뭔가 많이 뜯어고친 터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가게 처음에 저희들 갈때새 이제 새 건물 올리는데 새 건물에서 편의점이 들어왔어요. 그 편의점 돌았는데 편의점 싹 나, 저희들이 편의점 이제 싹 하고 저희들이
새롭게. 그러니까 싹 뜯어 고친 거잖아요. 아, 그런 말씀. 네. 편의점 있던 걸 미용실로 바꾸려니까 네. 다 뜯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싹 뜯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좀 어지러운 거예요. 터가.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도 흙탕물도 싹 막 흔들었다가 딱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침전이 돼야 맑은 물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아직 좀 남은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마음은 저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가게 손을 놓고 싶지는 않는데 가게 덩그리가 크다 보니 의자가 다섯 개다 보니 혼자 사기는 벅찬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어려운 제가 그때서 막 기술이 확 뛰어나는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 그렇죠. 젊은 애들한테 좀 챙기고 그래서 그냥. 근데 미용실은 나갈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길지는 길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동하는데 그래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1, 2. 이제 11월 다 갔잖아요. 네. 이제 얼추 말이잖아요. 네. 그럼 뭐 다음 달에 와서 누가 계약을 했는데 12월 달이라 그래도 1월 달 뭐 이렇게 끊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2월 달이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2월 달쯤에. 네.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다시 조그만 걸 미용실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엄마는 근데 어차피 그냥 뭐 먹고 놀지는 못해요. 뭘 해도 해야 돼. 네. 뭘 해도 해는 거고 이거 만약에 정리하면은 동네 쪽에 조금 조용한 데 가서 하실 것 같은데 더. 네, 맞아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 먹고는 그 안 그래도 조금 호프집을 해볼까 생각도 조금은 했었어요. 근데, 근데 엄마 호프집에서는 엄마 승질에 네. 못 버텨요. 승질 못 버틴다고. 제가요. 그럼 왜냐면 엄마도 고지고대로 고집이 좀 있어요. 나름. 네. 그러다 보니까 호프집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 직성에서 그걸 참을 수 있을지 못 참을 것 같아. 미용실에서 여자들 손님들도 이렇게 어쩔 때는 까탈스러우면은 그것도 짜증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미용실을 하면 제가 크게 솔직히 딸을 믿고 가게를 오픈한 거는 맞아요. 제한테 기술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딸을 믿고 오픈한 거는 맞는데 솔직히 재미는 있어요. 돈을 떠나서 내가 돈이 필요하고 한번 뭐 그러니까 우선은 돈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1인 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줄여가지고 너무 크게 하기에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버거워요. 그래서 미용실은 일단 지금 거는 정리를 하시고 작은 곳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동은 한 두 달 2개월 정도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3개월에. 아니면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는 말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3월까지 너무 힘들어. 컬리비는 좀 바뀌었습니까? 그냥 뭐 그냥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